안녕하세요. 다육솔입니다. 네. 제가 또 오늘은 또 캠핑장에서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방울토로 분갈이를 할 거고요. 네. 연봉을 하나 데리고 왔죠. 네. 지난주에 데리고 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심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심어주고 있습니다.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. 이렇게 데리고 온 상태로 그대로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, 네. 분갈이를 못 해줬습니다. 네. 오늘은 이 연봉이랑 요 벤바디스 예, 금도 제가 지금 뽑았습니다. 바빠서 네, 빠르게 해야 돼서 네, 미리 뽑았습니다. 네, 방울토로 분갈이는 할 거고요. 방울토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죠. 네, 방울토로 오늘은 또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연봉 군생인데요. 네, 다육이 사랑에서 엄청 착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죠. 네,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거의 많았는데요. 다 시집을 갔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몇 개가 안 남아가지고 다시 또 재입고를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요 아이 이쁜 아이 한번 데려다 키워보시고요. 연봉입니다. 연봉도 우리 다육맘들이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연봉이죠. 네, 이 아이를 한번 또 분갈이를 해볼게요. 좀 이렇게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이렇게 맞춰놓고. 네, 분갈이는 요 화분에 지금 심어주려고 요 화분에다 지금 꺼냈습니다. 네, 자리가 이제 점점 더 좁아져가지고요. 여기 네, 분갈이 하는 자리가 점점 좀 좁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요 화분을 안에 앉혀줄게요. 뿌리는 제가 좀 어느 정도 털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화분에 좀 뿌리가 이렇게, 오. 조금 더 잘라주고 네 이렇게 부리를 잘랐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에가 네, 요 화분에다 요 화분은 제가 요 다른 게 들어있었던 아인데요. 여기 화분을 비웠어요. 요 화분을 심어주려고 비웠습니다. 딱 어울리죠. 좀 농한 화분이라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네. 깔고 붉은 마사를 깔고 이렇게 해서 방울토로 합니다. 네,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. 네, 우리 다육 이제 다육맘들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. 아직 사용하지 않아 보셨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이렇게 분갈이 딱 앉히면 될 것 같죠? 와, 너무 좋은데요. 네.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. 네,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되죠. 이렇게 앞이 이렇게 되게. 여기가 앞이 아니고. 여기가 앞이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, 앞뒤가 없는 화분이라서 흙을 채워주면 되죠. 너무 이쁘네요. 네, 자,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. 네, 흙 채워주고 마사 채워주면 끝이죠. 엄청 간단합니다. 예,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요, 예, 하나를 뿌려먹었어요. 이 아이도 하나, 요게다 꽂아줄게요. 연봉이 있는데도요, 예, 연봉이나 예, 수연이나 이런 아이들은요, 이쁜 아이가 있으면 또 손이 잡고 싶죠. 예, 그래서 있는데도 또 데리고 왔습니다. 수영이 좀 다르면 또 탐이 나고 네, 수영이 머리수가 많아도 탐이 나고 네, 그런 것 같죠? 자, 쿵쿵 한번 할게요. 이렇게 했고요. 제가 이제 복토를 네, 복토를 하면 끝입니다. 우와, 어울리네요. 잘 어울리네요. 이렇게 분갈이가 이쁘게 잘 됐습니다.
오늘은 완전 봄 날씨 같아요. 어제가에는 좀 눈도 오고 막 어제는 엄청 그러더니요. 오늘은 완전 봄 날씨처럼 해가 쫙 났습니다. 예, 내일로 이제 봄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. 네, 너무 이쁘죠? 완전 이뻐졌습니다. 제가 정리를 하고 요 아이까지 한번 마저 하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엠바디스 금이라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. 요 아이는 여기에 심어볼까요? 여기다 여기 너무 화분이 안 맞을 것 같아. 화분이 마땅치가 않네요. 화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. 제가 네, 요 아이는 요 화분에 한번 또 앉혀볼게요. 요렇게 심으면 딱 될 것 같아요. 화분이 좀 작은 듯 한데 여기에 앉혀면 딱 될 것 같아요. 예, 네, 요 벤바디스 금인데요. 네, 싹 여기에다 좀 작게. 네, 금은 조금 까칠하니까 화분을 크지 않게 작게 씁니다. 작게. 금아이들은 좀 까칠하죠. 예,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고요. 매주 금요일이랑 매주 일요일날 실시간 방송을 열는데요. 네, 정규 방송을 열죠. 네, 요즘엔 평일날도 자주 열고 하는데요. 예, 금요일이랑 일요일은 정규적으로 꼭 열더라고요. 네,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실방에서 구매를 하시면 10% 할인을 해주십니다. 네, 10% 할인 받으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다육이가 방울방울 방울토입니다. 방울토. 방울토. 네, 10% 할인 받으시면 엄청 또 착해집니다. 예, 10kg가 25,000원인데요. 22,500원이 되고요. 20kg 구매하시면 또 방울토가 20kg는 5만원인데 45,000원 해주시고요. 택배비 무료로 해주시고, 네. 20kg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. 주변에 저 이웃님들하고 논화도 되고 네, 많다 싶으면 논화서 사용해도 됩니다. 20kg 구매하셔가지고 택배비 무료니까요. 이렇게 해서 네, 덴벤바디스까지 분갈이 마쳤습니다. 제가 정리를 싹 하고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쁘죠? 화분하고 아주 잘 어울리죠. 네, 연봉이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. 요렇게 분갈이 했고요. 네, 방울토로 했습니다.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. 네, 매주 금요일이랑 일요일날 실방 여시는데요. 그때 구매하시면 10% 할인을 해주십니다. 네, 많이들 들어가셔서 네, 여러가지 요즘에는 화분도 판매를 하시고요. 또 다육이도 판매를 하십니다. 네, 들어가시면 또 여러분들하고 또 소통도 하시고 네,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